제가 만들고 제가 기획하고 어떤 저에 대한 이야기 길이 막 두려워 막 다리가 점점 이제 무거워집니다. 아빠! 뭐야? 가사의 주제가 나야 나. 그냥 그런 나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야. 그걸로 비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앞에 그런 예. 지금 본인이 진짜 느끼는 마음이잖아. 그 뭔가 뚱뚱해도 사랑할 줄 알거든. Where tonight is love. 트럭은 달려 브레이크였어. 하루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싶은 거야. 딱 하루만. 야동보다는 죽동을 좋아하는 꽃보다 남자 에이요. 그래서 가끔은 쉬고 싶어. 누구보다 솔직하게 있다가 너무 말하고 싶어. 눈 뜨면 자동으로 이미지 챙기는 나지만한 게임이지. 간다게. 아 아까 뭐 이렇게 들어봤는데 살짝 애들이 너무 잘하는데요? 사람 많이 그죠? 4시 반부터 스탠바이 해주시고요. 솔직하게 닦아놓고 말하고 싶어!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영화 주인공 같지 않니? 네. 지금 막범 잡다가 비극으로 끝나는 마지막 묵직으로 있잖아. 4부로 의상 설정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시죠. 아, 저는 그냥 그 어떤 그 17세 예 17세 상큼함입니다. 어떤 파이팅 17세 예 이야기놈살 네. 어동이 유인은 치어리더. 네, 또. 치어리더 컨셉. 할렘. 이런 몰입도 이게 타게 느낌이 나. 형은 뭐예요? 형의 컨셉이. 오빠 제일 궁금해요. 쇼팽, 쇼팽. 저희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한국 금 홍보대사. 금 홍보대사. 야, 저거 다 쓴 거 봐. 이거 하나 안 돼. 가수 경쟁 프로그램 보면은 아 진짜 떨리겠다 했는데 진짜 떨리네요. 그냥 미친 제가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나의 그 어떤 인생의 일부의 이야기가 또 무대에 올려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대 반, 두려움 반, 설레임 반, 또 마이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고1 때 정말 그 미래의 천하장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 꿈 하나로만 살아가고 있을 때 빵집에서 그 약성을 발견했어요. 명실상부한 내 인생의 첫사랑.
마음이 채 정리가 되지 않은 어떤 사랑이 왔는데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학위 올린을 떠나는 어떤 절박함.